지금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은 다 드시고 가시는데 싹 비웠어요. 싹. 아, 단골이세요? 지금 현재 이제 달성 군수도 여기서 한 번씩 와서 식사를 한대요. 군수님이 오는 국밥집. 네,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남부한 채널 자칭 대구모대사 신뽕입니다. 시장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.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맛있는 돼지국밥집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저도 처음 가는 집인데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니까 여기 시장 안에 국밥집이 맛있대요. 그래서 오늘 가서 한번 제가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고고싱! 돼지국밥집들 제가 몇 군데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어디 괜찮은 데 없나 이렇게 알아보다가 화원시장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 아니고 그 옆에 맞은편에 천내시장이라고 있네요. 거기에 돼지국밥집인데 저도 오늘 처음 왔습니다.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맛있는 집을 좀 찾다가 왔는데 일단 옆에 식사하시는 분한테 이 집 유명하냐고 물어보니까 유명하대요. 그래서 일단 수육도 한번 시켜봤거든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제 달성 군수도 여기서 한 번씩 와서 식사를 한대요. 군수님이 오는 국밥집. 국밥 나왔습니다. 국물은 맑은 느낌. 쪄 순대 같고. 양념장을 넣어서 나오기 때문에 양념장 푼 걸 안 좋아하시는 분은 덜어내고 드세요. 국물은 시원합니다. 진짜 시원한 국물. 수육은 여기 이제 간장 양파에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부드럽다. 이게 거기 살짝 비계 있는 부분 있죠? 이 부분이 엄청 맛있네. 순대국밥인데 내장하고 순대하고 살코기하고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. 다 섞여있어. 시골 장터에서 먹는 그런 돼지국밥 맛입니다. 사람이 많아요. 계속 손님이 들어오거든요. 지금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은 다 드시고 가시는데 싹 비웠어요. 싹! 싹! 양이 은근히 많거든요. 맛있게 드셨습니까? 네. 아, 단골이세요? 네. 이게 시골 장터 맛이네요. 국물이. 네. 국물이 시원해요. 시원해. 고기가 윤기가 좋죠? 윤기가 좋아. 이게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파 딱 찍어서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머릿고기만 먹어봤는데 살코기 같은 몸살, 머리 말고. 사장님이세요? 아, 딸! 그러면 꼭 필히 구독하셔야지. 일부러 찾아왔어요. 여기 대구 맛집 가볼 만한 곳 있죠. 여기에 올립니다. 아싸! 다음 주 안으로 요 집을 올릴 거예요. 네. 자, 이번에 새우젓 딱 해서. 일단 고기가 윤기가 잘 자르고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. 쫄깃쫄깃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돌뼈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우체랑 같이 먹어도 맛이 괜춘합니다. 그 우체랑 수육이랑 잘 어울린다. 아우, 잘 먹었다.